기사들 내용 보면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마트 재무제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율이 50%에서 이제 67.5%로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려운 말로 이마트 입장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공동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변했다고 하는 건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분율을 어느 정도로 취득하는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지분율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피투자 회사에 대한 힘이 생겨요. 회계에서는 이 피투자 회사에 대한 힘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공동지배력, 이 힘이 동일한지, 세 번째는 그냥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기준이 되는 지분율 딱 두 개입니다. 아하! 20% 50% 일단 20%가 되지 않는다. 너는 뭐 영향력 없어. 단순한 투자예요. 20%가 넘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말이 아주 세련돼 있어. 아, 이거 되게 정식 회계 용어네. 50%까지 넘어가 버리면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배력이 있다는 거. 컨트롤. 20%부터 50%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보통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 관계기업. 이런 표현을 쓰고 50%가 초과 넘어가면 지배력이 있는 동속기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금 딱 50%잖아요. 50%. 이마트가 50% 들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관계기업이에요? 종속기업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야. 주석을 보면은 스타벅스 코리아는 공동기업이라고. 공동기업도 말이 어렵지. 그냥 동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동업을 그냥 공동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마트랑 미국 스벅이랑 50%씩 출자한 거잖아. 이제 100억씩 이제 꽂고 동업을 하는 건데 스벅 코리아를 만들어서. 근데 이마트랑 미국 스타벅스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스타벅스 코리아 관련해서 의사결정할 때는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이 단독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순 없어. 그러면 힘이 동일한 거잖아요. 이거를 회계에서는 공동지배력을 갖는다 라고 표현하고, 공동지배력을 갖는 회사는 공동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스벅 이제 스타벅스 되는 거 아니라 노브랜드화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의사결정하려면 이제 미국 스벅이 오케이 해줬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 근데 이제 그딴 거 없다는 거지. 그딴 거 없지. 정영진 커피 나오고 이제 정영진 커피 나오는 거야. 나 마실래? 근데 이제 뭐 기사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분 우리가 인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 스벅과 중요한 의사결정 같이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마트가 스타벅스를 지금 공동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마트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이마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사서 종속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건 결국 자기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영 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투자해서 네가 알아서 커서 나 투자 차익만 얻어갈게 이거랑은 완전 다른 게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스벅 코리아의 이익 중에서 지분율만큼을 이마트 손익계산서에 직접 바로 인식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걸 회계에서는 어려운 말을 지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법이 영어로 equity method예요. 진짜 말 그대로 직역을 해놔서 equity method를 지분법. 그래서 그러네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만약에 분류가 됐어. 그럼 내가 투자한 피투자 기업의 손익을 내 지분율만큼만 지분법 이익이라는 항목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 이마트 주적 13번 보면은 스벅의 공동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분법 손익이 이제 494억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년에 스타벅스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997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50% 하면은 498억이잖아요. 498억이 아니라 494억이 반영된, 5억이 왜 차이 났냐면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테크니컬한 회계 그런 내용이라 생략은 할게요. 아, 근데 어려워.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을 나의 지분율만큼 나의 손익계산에 반영하자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9년도는 스벅코리아 단기순이익이 딱 절반이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1328억이 스벅코리아의 단기순이익이었는데 이 중에 50% 664억이 이마트 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0%가 아니고 이제 67.5%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제 스벅코리아가 종속기업이 되는 거예요. 종속기업이 되는 거지.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회계에서는 좀 이제 또 용어가 나오는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별개의 실체예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걸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하나의 실체를 회계 용어로는 연결 실체라고 합니다. 연결 실체라고.
그러면 연결 실체라는 게 결국에 쉽게 말하면 두 개 회사를 한 개 회사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도 두 개 회사를 각각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개 회사처럼 만들자 라고 생각이 이어진 거고 그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년 기준으로 이마트가 매출이 22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 정도 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이 1조 9천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0억이거든요. 스타벅스 영업이익이 이마트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지. 자, 그러면 스타벅스에 대한 지분율만큼만 이마트의 손익계산한테 더해주는 거죠. 자, 매출은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1,100억이 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연결재무제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리진 않아요. 지분율과 상관없이 그냥 너가 나의 종속기업이야? 그러면 100%를 다 지배기업 손익계산서에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스벅 매출이 1조 9천억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0억인데 이게 그대로 이마트 영업이익에 다 박혀요. 그래서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스벅 연결을 들어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70%나 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마트 실적 개선됐다 호재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엄청 나와 이런 기사가.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67.5%만 갖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다 바보도 아닐 거고 다 생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재무제표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반영하는 이유가 이 연결 실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연결 실체는 두 개지만 난 너를 한 개로 보겠어. 그래서 나는 재무제표도 두 개지만 한 개로 놓고 나는 너를 만들겠어. 해가지고 연결 실체 관점에서 보면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종속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을 싹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해주신 로직이 맞으면 이마트 연결 당기순이익은 스타벅스가 100% 다 가져왔으니까 과대에 계상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당기순이익의 32%는 이마트 게 아니라 싱가포르 투자청 건데 이마트 손익계산서에도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구분을 해주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의 당기순이익을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실제로 이마트 것과 우리 게 아닌 거 싱가포르 투자청 거 를 구분해 주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질문이 뭐냐면 저 주식 하려고 감사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저희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이런 물음도 많거든요.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볼 때 연결 단기 순이익을 보면 안 되고 지배주주 단기 순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연결 단기 순이익까지는 그냥 이제 이마트가 싹 다 더해 스타벅스가 100%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 100%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30점 몇 프로인가? 그거는 다 싱가포르 거잖아. 그거를 마지막 한 줄로 비지배 지분이라고 해가지고 비지배 지분이 이제 걔예요. 싱가포르야.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뺀 지배주주 순이익.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 지분율만큼의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복잡한데 오늘 복잡한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우리가 첫 번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팀 영향력에 따라서 회사를 구분한다. 팀은 뭘로 구분하냐? 지분율로 구분하는 거예요. 20%가 안 돼. 넌 힘이 없어. 20%에서 50%까지야. 아, 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넌 50%가 넘어가? 그럼 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딱 50%야? 그럼 이거는 또또니네? 공동 지배력을 갖는구나.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회사를 관계기업이라고 하고요.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동기업이고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종속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투자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회사들 내가 20% 이상인 피투자 회사들의 실적을 나의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인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인 애들은 그렇게까지 힘이 세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투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야 너의 이익의 지분율만큼은 그냥 나의 이익으로 한 줄로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이라는 한 줄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는 말로 원라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은 한 줄의 연결 회계다.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몰라라죠. 이게 유학증 가면서 배웠어. 지배력을 갖게 되면은 투자한 회사 입장에서 봐도 이 회사는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내가 이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 실체. 아, 너랑 나랑은 하나야. 그래서 너의 매출액도 나의 매출액이랑 다를 게 없어. 일단 다 더하자. 다 더해. 근데 다 더해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 나의 몫이 아닌 것까지도 나의 몫으로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맨 밑단에 가서 야, 이 중에서 내 거 아닌 거는 요만큼이야 라고 잘라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거는 한 3번, 3회독 정도 하시면 돼. 3번 정도 보면 이해돼. 재밌지만 어려운 그런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